엑소시스트 임덕영이라고 합니다. 제가 연출을 하게 된 이유는 조금 더 그 이 길을 가시는 분들 그리고 앞으로 가실 분들이 어떤 두려움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 타인의 시선들에 대한 모든 것, 또 평범한 분들도 보시는 시선에서 약간 탈피해서 그런 시선적인 적화를 위해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. 또 뭐 더 깊이 얘기하면 저의 꿈을 조금 이루게 된 그런 계기가 됐어요. 계기가 됐고 이 작품은 그냥 제가 간단히 얘기하면요, 전문성, 예술성에 대한 그런 비판이나 평가보다는 한 젊은 남자아이가 많은 시련, 이제 신병이라는 것도 알았을 것이고 또 이제 신을 거부하면은 그 내려지는 어떤 그 불행이라는 그 모든 경험, 환경, 이런 어떤 내력 이런 것들에서 신을 받는 스토리예요. 신을 받기까지. 그럼 저 그 안에서 신 받는 것까지만 해서 주인공은 끝나지만 거기 있는 저 그 신을 내려주는 선생님이 있으실 것이고 또 몇 년 저 된 뭐 3년 된 5년 된 무당들이 있을 것이고 그게 하나의 동의의 첫 모습부터 끝 모습까지예요. 그런 걸 좀 농축해 놓은 그런 부분이고 글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우속인이 어떤 종교의 그 포커스도 아니에요. 즐겁게 보시고 마음 편히 우시고 그냥 이웃집 이야기 내 또 일가친척의 또 이야기 이런 식으로 오시면 한참 배꼽 빠지시다가 또 엉엉 우실 수도 있는 그런 그냥 재미난 연극하면 지루하다라는 그런 거에서는 탈피했다는 건 자신합니다. 동기는 제가 지금 현직 지금 무당이고요. 한 27년 이상이 됐고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꿈이 영화 감독이었고 그냥 이렇게 뭐 일기 쓰듯이 틈틈이 이제 뭐 시나리오 몇 개를 끄적거린 게 있었어요. 그냥 취미 생활 정도로. 그러다가 이쪽 세계가 이제 20년이 넘고 이러면서 이걸 누군가가 표상적인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안쪽에 들어가 있는 가벼운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을 좀 보이고 싶다. 어떤 무대든 스크린이든 어떤 무대든 보이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출발을 했고요. 아 여기에 동이 또래의 진짜 무당 남자애가 나오면 어떨까? 연기를 못해도 그 나왔다라는 거로도 어떨까? 대조적이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런 대비성을 위해서 한 친구 또 이쁘장한 친구가 마침 있어서 5년 된 지금 이제 30 됐는데 그 친구를 또 좀 세워봤어요. 그래서 그 친구한테 맞는 역할을 주고 연기는 뭐 이제 아예 초보니까 엉망이어도 그 친구가 줄 수 있는 느낌 장면을 한두 개 해봤는데 더 오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 아 이런 게 좀 더 편하고 재밌으면 그 김에 좀 거국적인 꿈을 안 갖고라도 그런 취지가 아니어도 좀 선입견 같은 거 편견 뭐 이런 게 약간 좀 그 능선이 무너지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. 예 그리고 이 작품은 보시는 거 와서 왕내에서 이렇게 보신다는 것만으로도 좋은 일을 같이 하시는 그 선행이 돼요. 왜냐하면 이득금에 대한 차입금에 대한 전액이 봉사단체로 가는데 서울 재능기능 봉사단 제가 또 단장 겸을 하고 있는데요. 그 단체로 차입금이 전부 갑니다. 좋은 일 하실 겸 가족들이 오셔서 편안히 보고 가십시오.